안녕하세요, 오드라이프입니다. 오드라이프 잡화죠. 오늘 5월편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품들은 뭔가 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도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장점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까지 나눠서 설명해드리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선풍기인데요. 샤오미 선풍기를 이번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제 여름에 선풍기 찾으려고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샤오미 선풍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샤오미 선풍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완벽하게 기능까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서 좀 기다리다가 이번에 출시된 5세대가 딱 제가 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기능을 갖고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인데 저는 쿠팡에서 84,000원에 배송비 3만원까지 해서 114,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또 가격이 7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격 비교를 잘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기존에 출시됐던 샤오미 선풍기들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5세대 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선풍기 날개가 아주 유명한 발뮤다 선풍기 날개랑 되게 비슷하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날개 크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바람이 이렇게 믹스돼서 나오면서 좀 더 부드럽다고 하는데 뭔가 기분 탓인지 몰라도 진짜 확실히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선풍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이 선풍기의 최대 장점은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맥북의 맥세이프 충전 방식처럼 얘도 자석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편해요. 무선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발로 충전기를 잡고 선풍기를 들면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을 할 때도 서서 충전기에 연결할 수 있으니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면 리모컨이 제공이 되는데요. 리모컨도 이렇게 예쁜 화이트 컬러라서 마음에 들었고 트리플 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같이 동봉이 되어서 배송이 됩니다. 리모컨만 있으면 이제 멀리서도 선풍기 기능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전원 온오프 가능하고 그리고 진짜 좋았던 점이 상하 좌우를 엄청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어려우면은 이제 회전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멈춰야 되는데 이거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진짜 편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회전 버튼을 누르면 서큘레이터처럼 상하 95도 그리고 좌우 150도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 에어컨 밑에다가 두면은 방이 금방 시원해져요. 그리고 풍속도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BLDC 모터를 사용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소음이 심하진 않더라고요. 1단에서 2단은 이제 거의 없는 정도고 3, 4단은 소음이 있긴 하지만 일반 선풍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지금 선풍기를 한 1m 거리에 뒀고 들리는 소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1단으로 틀어놓고 있고요. 2단, 3단, 4단. 그리고 모드가 총 4단계가 있는데 직풍 모드, 자연풍 모드, 스마트풍, 수면풍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풍이랑 이제 자연풍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직풍은 그냥 일반 선풍기처럼 사용이 가능한 모드고 자연풍 모드는 진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모드예요. 제가 이거 1단으로 켜놓고 다른 거 하다가 내가 창문을 열어놨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진짜 자연바람 같은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드예요. 그리고 타이머도 최대 12시간까지 맞출 수가 있고 이게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완충했을 때는 1단으로 제가 한 10시간까지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선풍기 기능들은 리모컨이 없어도 미홈 어플을 깔거나 선풍기 자체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른 샤오미 모델의 경우에는 앱에서 1단부터 100단까지 미세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이게 앱이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1단부터 4단까지밖에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2단과 3단 사이에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플로 전원을 켜고 끄거나 회전, 풍속 같은 거는 앱으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높이 조절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샤오미 선풍기 중에서 다른 모델을 보시면 중간에 봉을 빼서 낮은 선풍기로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앉아 쉴 때는 쾌적하게 바람을 맞을 수가 있지만 바닥에 앉아 있거나 되게 낮은 침대나 토포에 누웠을 때는 각도를 아무리 밑으로 낮춰도 바람이 닿지 않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샤오미를 찾기 전에 이제 알아봤던 선풍기 중에서는 이렇게 회전도 되면서 또 무선으로 사용 가능한 선풍기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샤오미 제품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머리 말릴 때 너무 더운데 그럴 때 딱 화장실에 들고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음식할 때도 또 옮겨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빨래 같은 거 말릴 때도 회전 틀어놓고 말리니까 또 쾌적하게 말라서 되게 활용도는 많은 편이에요. 10만 원 초반대로 선풍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제 7, 8월에 더 더워지기 전에 선풍기 구매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업로드를 했었던 책이에요. 식물 상담이라는 책이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반려식물들을 키우면서 다른 식물들도 키워보고 싶고 또 지금 키우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구매를 해본 책입니다. 이 책은 진짜 가드닝 초보자분들이 읽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에요. 솔직히 이런 식물에 대한 정보는 식물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서 딱 맞는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진짜 기초부터 잘 설명을 해줘서 많이 도움이 된 책이에요. 좀 흥미로운 목차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얼마나 밝은 빛이 필요할까? 얼마나 오래 빛을 줘야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빛이잖아요. 근데 식물들이 빛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또 어느 정도의 밝기에서 키워야 할지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또 물 주는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물주기라는 챕터가 있는데 과습이 이제 식물 연쇄살인마가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물을 언제 또 얼마나 줘야 하는지 몰라서 식물들을 많이 죽였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몬스테라를 분갈이 하면서 거의 지금 죽이다시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흙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분갈이하는 방법, 그리고 흙의 종류, 또 어떤 비율로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 없이 그냥 대충 했는데 책을 보니까 진짜 죽을만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우면서 비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물을 기르는 게 정말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파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일정 크기 이후로 잘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니까 비료도 중요하다고 해서 최근에 비료를 사서 뿌려봤는데 굉장히 금방 쑥쑥 자라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챕터에는 나에게 어울리는 식물 찾기라고 해서 각 식물의 모양과 또 특징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따른 반려식물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챕터가 있어서 이 책은 마지막까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챕터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도움이 됐던 부분이나 다시 보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이만큼이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식물을 키워보고 싶지만 저처럼 너무 기초 지식이 없어서 고민이시거나 또 키우는 식물마다 죽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키우는 식물을 더 잘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식물을 만약에 선물할 일이 있을 때 이 책도 같이 선물해주면은 진짜 센스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밀리타에서 출시한 드립 커피 메이커예요. 제품 이름은 아로마 보이입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건 제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다양한 원두를 구매해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게 제 낙이에요. 그리고 최근 한 2년 정도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인 것 같고 집에 커피 머신만 해도 전자동부터 캡슐 커피 머신 그리고 드리퍼, 모카포트, 프렌치프레스 등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 다음으로 드립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발뮤다에서 드립커피 머신을 출시를 했는데 가격이 7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후기들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빠른 포기를 하고 찾던 중에 이 아로마 보이가 굉장히 전통도 깊고 또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꾸준히 추천도 되고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밀리타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역사 깊은 커피 용품 브랜드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페이퍼 필터 발명한 곳이 바로 밀리타라고 합니다. 제품은 4만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저는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빈티지하고 작고 예쁘죠? 이 디자인이 1979년에 출시된 이후로 이제 거의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크기가 또 작기 때문에 1, 2인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덤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어서 디자인이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구성품은 커피 메이커, 그리고 또 드립 서버, 드리퍼, 그리고 드립 서버 뚜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드리퍼에 넣는 필터는 추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쿠팡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이 드리퍼에 필터를 넣어주고 원두 그리고 물을 부어준 후에 전원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이게 추출이 끝난 후에도 아래에 이제 열판이 있어서 최대 40분까지 이제 따뜻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데워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필터를 끼워주고요. 원두를 부어주는데, 원두는 홀빈을 사서 좀 저렴한 핸드밀도 좋으니까 마시기 전에 갈아주거나 이제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분쇄해주시면 더 향미 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분쇄원두 구매는 비추. 그리고 저는 핸드드립으로 마실 때 아이스 레시피로 원두 18g에 물 180g을 잡는데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절해서 드시면 돼요. 원두를 드리퍼에 부어주고 180g의 물을 붓는데, 180g은 여기 눈금 보이시는 1 숫자 조금 위까지 부어주시면 180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주면 93도의 끓는 물이 나와서 추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냥 전원만 켜놓고 기다려도 되긴 하지만 원두 전체가 촉촉히 젖을 수 있게 드리퍼 위치를 살짝씩 옮겨서 원두를 적셔주고 다 젖으면 30초 정도 전원을 끄고 뜸을 들인 다음에 다시 켜서 추출을 해주시면 더 진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추출이 다 되면 드립 서버에 있는 커피가 뜨겁기 때문에 얼음 80g 정도를 넣어서 차갑게 식혀주고요. 얼음이 가득 담긴 컵에 부어서 마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은 물줄기가 가운데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원두가 이렇게 패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드리퍼에 끼웠던 그 페이퍼 필터를 잘라서 위에다가 깔아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요. 또 저는 아이스만 마시는데 이거는 뜨거운 커피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서 빨리 식어야 좋은데 열판이 있어서 아이스로 마실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매했을 때 들어있던 이 종이를 여기 열판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열이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드립을 해서 내린 커피가 솔직히 더 맛있긴 한데요. 타이머 맞추고 물 끓이고 온도 맞추고 시간 맞추고 이러면서 만드는 게 어쩔 땐 또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디자인도 예쁘고 간편하고 또 그냥 넣어둔 물만 쭉 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점드립 방식으로 추출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커피 메이커에 비해서 속도가 더 느릴 수는 있어도 좀 더 커피 맛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맛을 추출해 줄 수가 있고, 또 드리퍼도 다양하게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퍼에 따라서 달라지는 커피 맛도 즐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모다모다 샴푸예요. 제가 새치가 꽤 있어요. 그래서 새치 염색을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머리를 풀으면 잘 보이진 않지만 머리를 묶었을 때 잘 보여서 좀 스트레스예요. 그렇다고 또 염색을 계속 하자니 비용도 비싸고 머릿결도 안 좋아져서 이 샴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엄청 기대를 했던 제품인데, 출시가 되고 나서 후기를 보니까 누구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누구는 효과가 별로였다고 하고 엄청 갈리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저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딱 한 달을 사용했는데 완전 하얗던 새치들은 약간 베이지 컬러로 바뀌었고, 지금 이 정도면은 새치 염색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제품 원리가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두면은 갈변되는 그 효과를 이용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모제가 아니고 그냥 샴푸예요.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샴푸고, 제가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사용감이 진짜 좋았어요. 저는 머리가 길고 또 숱이 많아서 일반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에버 샴푸를 한번 해야지 거품이 충분히 났는데, 이거는 에버 샴푸를 안 해도 딱 두 펌프만 짜면은 거품이 풍성하게 머리 전체를 감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사용 후기를 남겨주신 게 있는데,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은 샴푸할 때 바로 씻어내지 않고 좀 시간을 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감는 방법은 두피를 두 펌프를 펌핑해서 마사지를 하면서 거품을 충분히 내놓고 머리 끝부분에는 트리트먼트를 발라준 다음에 양치를 3분간 하고 씻어내는 방법,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편해서 쭉 이 방법으로 샴푸를 했고요. 또 샴푸를 한 후에는 모발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헤어 에센스를 충분히 모발에 발라줬습니다. 이 샴푸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이 샴푸를 개발하신 그 이해신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모다모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일반 샴푸에 비해서 머릿결이 좀 뻣뻣해진다는 점, 그래서 트리트먼트 에센스 꼭 사용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효과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염색약처럼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들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격도 일반 샴푸보다 비싸기 때문에 좀 처음에 구매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세치 염색 안 하는 비용, 그리고 거품이 잘 나다 보니까 샴푸 사용량이 줄어서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너무 만족해서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할 정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효과도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큼 나타났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세치 때문에 염색하는 게 좀 스트레스거나 좀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드라이프 자파점 5월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 봐요. 안녕.